저희 농촌 브라더 콩밭입니다. 멀리서 찍었을 때와 조금 다른 느낌이죠. 허리 정도까지 와 있고 콩들이 많이 큰 상태입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콩 농사에서는 일단 배수가 중요하죠. 바닥이 이렇게 배수가 잘 돼 있고요. 중요한 거 풀입니다. 풀. 콩밭에 풀. 논에 심은 콩 종자는 선풍콩 종자고 땅은 다섯 마지기인데 한 네 마지기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. 콩을 보시면 이쪽에는 콩이 안 됐죠. 이쪽에는 수렁이 있는 자리였던 데여서 물이 빠지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물손을 받아서 콩이 크질 못했습니다. 여기는 똑같은 선풍콩 종자가 심어져 있습니다. 여기도 잠깐 들어가 보면 허리까지 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 콩에 성장 억제제를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고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. 이쪽도 역시 콩밭에 적합한 상태의 바닥을 보시면 배수가 잘 됐고 풀들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1800평 정도 심어진 선풍콩입니다. 대체적으로 봤을 때 풀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500평. 여기도 역시 선풍콩인데 잘 난 편입니다. 여기는 1800평 정도 되는 선풍콩 종자입니다. 여러분, 여기는 제가 포크레인 작업 영상도 올렸던 곳인데 지금 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콩을 심게 됐는데 이 테두리 물 보시면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뿜어서 물을 빼내는데 이런 수렁논에서도 보세요. 지금 여기하고 여기 물이 엄청 나오는 논입니다. 위에는 말랐죠. 배수만 잘 돼도 콩은 이렇게 잘 됩니다. 이렇게 보는 거하고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. 여기는 400평 정도 되고요. 확실히 물 빠짐이 좀 안 된 데에는 콩이 대체적으로 좀 안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 빠짐이 잘 된 데는 역시 콩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논에 심은 선풍콩입니다.
지금 여기 콩밭이 연답으로 쭉 있는데 여기는 5,500평 정도 지금 되는 논에 콩이 심어졌습니다. 논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배수하고 풀 관리. 논콩을 하면서 웬만한 풀은 다 죽지만 두 가지 정도를 뽑자면, 피는 어렸을 때 잡지 못하면 피가 조금 큰 상태에서 배수제를 했을 때 피가 잡히지 않고, 또 하나의 풀은 자기 풀이라고 흔하게 논에서 볼 수 있는 이 풀입니다. 자기 풀인데 이렇게 지금 씨가 생기고 있거든요. 이런 거, 이게 자기 풀이거든요. 자기 풀이라고 하는데 잘 뽑혀요. 이 풀은 약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. 지금 이제 막 씨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자기 풀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자기 풀의 폭탄을 받기 때문에 뽑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콩 농사가 괜찮은 이유는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 나온 논에서 지금 콩을 이렇게 매년 심고 있는데, 농어촌 공사에서는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벼농사 수도작을 못하게 하고 임대를 내주는 조건으로 타작물을 유도합니다. 저희는 콩을 계속 해마다 지금 이렇게 심고 있는데 타작물을 하면 임대료가 쭉 떨어집니다. 돈 안 주고 이렇게 콩 농사를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농어촌 공사 임대를 딱 받는 순간부터 한 10년 계약을 하는데, 이 10년 후에도 1순위가 경작자입니다. 짓고 있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 땅 같은 경우는 내가 내놓지 않는 이상 20년 30년 농사를 질 수 있기만 하면 계속 질 수 있기 때문에, 이 농어촌 공사 땅이 나온다면은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게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. 농촌브라더네 콩을 올해는 한 70마지기 정도 심은 것 같은데, 콩들이 처음에 많이 안 올라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데는 많이 올라오고 또 안 된 데는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콩 농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요 근래 서울을 많이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오는 길에 들녘을 보면 콩 농사가 잘 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는 많이 안 된 거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콩 농사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콩을 재배하면 큰 수입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수확할 때 또 얼마나 많은 콩을 수확하게 되고 또 얼마나 콩들의 상태가 좋으며 판매까지 하고 있으니까 농촌브라더 채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